부터 시작해서 아마 생선, 뭐 냉장, 냉동식품류가 다 있을 것 같아요. 한번 천천히 눌러보겠습니다. 볼까요? 지금 체리철이라서 체리가 지금 엄청 나왔어요. 1kg에 한 7유로 정도? 또 7유로 정도 상품가? 그리고 이게 이렇게 엄청 납작한 복숭아인데 스페인 보면은 이거를 꼭 다들 먹어보라고 하더라고요. 스페인 말로 이름은 파라과요라고 합니다. 1kg에 한 4유로래요. 4유로면 한 5,000원 넘게? 그리고 이 사과 한 봉지도 거의 2유로밖에 안 하는 사과가 한 여기엔 한 8개 정도 들어있는데 뭐 빨간 사과도 있고 더 초록색인 사과도 있고 이거는 뭐냐면 배예요. 배. 우리나라처럼 동그랗게 커다랗게 생긴 그런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생긴 모양입니다. 근데 맛은 엄청 달고 똑같이 맛있어요. 조금 살짝 익혀놓고서 조금 물렁물렁해질 때 먹으면 진짜 맛있는. 그리고 스페인 하면 오렌지, 그리고 발렌시아 하면 특히 더 오렌지. 5kg 4.45유로. 그리고 1kg에 1,500원도 1,300원도 안 하는 가격. 1kg에 한 1,000원이라는 소리인데. 그리고 이 기계는 여기서 오렌지 사가지고 즉석에서 주스로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마실 수 있는 기계입니다. 이 메르카도라는 슈퍼마켓에 다 설치되어 있어요. 그래서 즉석에서 신선한 오렌지 주스를 먹을 수 있어요. 그리고 모양이 조금 홀쭉하게 생긴 늙은 호박인데 이게 지금 이거 반쪽에 한 1,500원, 1,600원 정도? 감자도 여기 종류별로 많이 있어요. 이렇게 한꺼번에 들고 갈 수 있도록 돼 있고 이렇게 엄청 제 주먹보다 더 큰 이렇게 생긴 게 고구마입니다. 감자도 얘도 엄청 큰데요. 그리고 이게 바나나인데 1kg에 지금 1.2유로라고 돼 있잖아요. 보통 이렇게 한 묶음 정도 사면은 1kg가 살짝 넘는 것 같아요. 뭐 한국이나 한국보다 조금 싼가? 뭐 크게 이건 차이 나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바나나처럼 생겼으나 이름이 다르게 생긴 플라타노 까나리오라고 돼 있잖아요. 이게 플라타노라고 바나나는 아니고 그냥 먹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구워 먹거나 어떤 요리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먹는 그런 거예요.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. 그리고 스페인 하면 유명한 하몽. 이 저 돼지 뒷자리를 직접 말리고 있는 거 보이시죠? 거기에서 직접 저 직원분이 지금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썰고 있어요. 자, 그리고 하몽이 등급에 따라서 다 가격이 조금씩 다르죠? 얘는 더 비싼 거. 이게 제일 비싼 거네. 제가 그냥 눈으로 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. 그리고 이거는 이미 이제 포장되어 있는 하몽 햄들. 그쵸? 별로 비싸지 않죠. 이렇게 샌드위치에 넣어서 먹을 수 있는 하몽 세라노. 그리고 초리소라고 이런 것도 있는데 서울에서 제가 가끔 사 먹었을 때는 일단 백화점 지하, 그런데 지하 슈퍼마켓 같은 데 가야 되고 이런 게 한 10,000원은 했던 것 같은데요? 7,000원? 10,000원? 그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는 거의 뭐 1유로, 2유로면은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한국보다 너무너무 풍부하게 있는 거 이게 모든 치즈 섹션이에요. 우리나라는 그 노란색 체다 치즈밖에 없지만 이런 거를 사려면 특수 그런 내장이 나야겠지만 여기는 슈퍼마켓마다 이렇게 넓은 이렇게 많은 치즈 셀렉션이 있습니다. 치즈 종류도 엄청나게 다양하죠.
여기는 각종 파스타류. 뭐 이탈리아만큼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엄청 다양하죠.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스파게티가 제일 흔하고 그것도 별로 구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. 뭐 큰 마트가 가지 않는 이상. 그다음에 병아리콩, 렌틸콩, 뭐 각종 콩류. 그리고 여기는 쌀이 있는데 여기 뭐 이렇게 이게 이렇게 생긴 게 현미. 그리고 여기는 조금 길쭉하게 생긴 그런 쌀이고 일반 한국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먹기에 무난한 쌀은 이거예요. 그 발렌시아가 빠에야가 그 나는 지방이기 때문에 나름 쌀의 진심이라서 아마 유럽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쌀을 구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. 스페인은 빠에라 발렌시아산 쌀입니다. 뭐 우리나라에서 나는 경기도 이천쌀 뭐 이런 거에 비해서는 뭐 맛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무난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이에요.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항상 요 패키지밖에 없어요. 제가 큰 마트에서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 1kg 짜리밖에 없어가지고 그 이거를 많이 쟁여두지 않으면 불안한 한국인입니다. 그리고 여기는 생선류가 들어있는 생선류 섹션인데 사실 제가 할 말이 별로 없어요. 제가 별로 해산물을 좋아하지 않아가지고. 하지만 여기 스페인을 대표하는 또 이 문어가 있고 이렇게 같이 요리할 수 있게 이미 다 준비돼가지고 나온 크랩류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새우, 여기 들어있는 이런 게 오징어, 그리고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연어. 한 400g에 한 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는 참치, 이런 거는 냉동 건데 빠에야용으로 여러 가지 해산물 다 같이 해가지고 얼린 거. 그리고 이거는 튀김, 해산물 튀김할 용도로 나온 거. 여기 뭐 조개류도 있고 홍합도 있고 일단 저 끝까지 냉동 그 해산물류가 굉장히 많고요. 그리고 물론 이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원하는 만큼 살 수 있는 그런 생선 코너도 있습니다. 항상 조각만 봐가지고 전체 모습을 알 수 없었던 이게 바로 연어입니다. 연어. 여기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잡았는지도 다 표기가 돼 있고 연어가 저랑 눈이 마주치고 있네요.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음료수. 탄산음료줄이 모였는데 사실 미국처럼 막 그렇게 종류가 다양한 것 같진 않아요. 그래도 뭐 있을 건 다 있다는. 아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누가 뜯어갔어요. 이거 되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? 저는 처음 보고서 이거 누가 몰래 빼먹었나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그냥 자기가 하나가 필요하면 이걸 뜯어서 가져가는 시스템이에요. 그러니까 전혀 이게 어색하지 않은. 이거는 사실 포도주의 일종인데 약간 우리나라 그거 과실주 담그는 용도로 이렇게 소주 큰 페트병에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.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. 그래서 왜냐면은 이런 거를 갖다가 과일 같은 걸 섞어가지고 쌍그리아 같은 거 만들고 이렇게 물도 자기가 필요한 만큼 뜯어가지고 그냥 가져가면 돼요. 물이든 우유든 뭐 술이든 그냥 이런 패키지를 아무렇게나 뜯어도 된답니다. 자, 가져갔죠. 맥주. 물보다 싸요, 사실. 어디 식당 가면은 물보다 싼 경우가 되게 많고 정말 물처럼 사람들이 맥주를 마시는 나라입니다. 여기 얼마인지 볼까요?
자, 이거 제일 많이 팔리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, 12개 들어있는 거 3유로. 그리고 만약에 내가 하나가 필요하다 그럼 뜯어서 가져갈 때는 0.25, 한 400원 하나요? 0.25유로, 25센트. 하나에, 이거 하나에 25센트. 그냥 무난한 맛이에요. 그 우리나라 편의점에서 수입 맥주 4캔에 10,000원에 비하면 굉장한 가격이죠. 암스텔 이것도 한 1,800원 정도? 그리고 독일 맥주 크롬바허 역시 한 캔에 50센트. 그러니까 한 뭐 600원? 700원 정도? 하이네켄도 12개 들어있는 거가 어딨죠? 하이네켄. 얘는 조금 비싸네요. 그러니까 스페인 맥주보다는 조금 비싼데, 스페인 게 아니기 때문에. 근데 12개에 한 뭐 9,000원 정도? 그리고 한 캔에는 60센트. 60센트면은 뭐야, 한 800원, 900원 정도. 그러니 맥주값이 너무 싸서 살을 뛸지 않을 수가 없어요. 이제 고기를 구경 갈까요? 짜잔. 사실 저는 요리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. 무슨 살인지. 근데 암튼 엄청 종류가 다양하고, 여기는 냉동이고. 자, 여기를 보면, 아, 한국이랑 비교해서 특이한 게, 보여드릴게요. 약간 찾아보실 수 있나요? 자, 이 그림이 다 있잖아요. 자, 얘는 돼지, 그 다음에 얘는 소고기. 그쵸? 근데 짜잔, 뭐가 있냐면, 짜잔. 오, 이게 뭐냐면, 토끼고기예요. 이 귀여운 토끼를 먹다니. 근데 뭐 빠에야에도 토끼고기가 들어간다는 사실 저도 먹어보진 않았는데 아무튼 그렇답니다. 이거는 물론 닭고기도 여러 부위를 용도별로 이렇게 넣어서 팔고 있죠. 닭, 이 커다란 닭 한 마리에 한 6유로 정도? 그러면은 얼마인가요? 싼 건가요? 한국이랑 비교해서? 얘는 이게 꼭 공작새 같지 않나요? 근데 공작새 고기를 먹을 리는 없고, 얘는 아마 터키일 거예요. 터키 고기도 이렇게 있고, 그리고 이쪽은 소고기들이 뭐 이런 거 스테이크용인가? 아무튼 그렇습니다. 이거 만 원도 안 하는 살코기. 그리고 이렇게 다진 고기도 다양하게 이렇게 있고, 어떤 거는 이렇게 소고기랑 돼지고기가 같이 섞여 있는 것도 있어요. 이것도 뭐 전혀 비싸지 않고. 그리고 이렇게 이미 만들어진 이 패티, 햄버거 패티 같은 것도, 치킨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고, 튀김옷을 입은 것도 있고, 안 먹는 것도 있고, 그렇습니다. 돼지를 만들어 놓은 거,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부위도 다 있어요. 그리고 제가 사실 음식을 잘 모르지만, 아, 이거는 립이다, 립. 그쵸? 이게 이 큰, 이 길쭉한 거 하나에 5유로. 어디 식당 가서 먹겠습니까? 정말 집에서 요리해 먹으면 정말 저렴하게 먹을 수 있어요. 그리고 제가 잘 모르지만 그나마 아는 거, 이게 약간 우리나라 삼겹살 느낌. 근데 지금 4유로. 이것도 되게, 이게 뭐야, 몇 그램이지? 한 600g 정도 되는데 4유로 정도예요. 사실 이게 굉장히 최근에, 뭐 한국도 그렇겠지만 물가가 엄청 많이 올라가지고, 이게 예전에는 뭐 한 2.9유로, 3유로 막 이렇게 팔았었거든요. 조금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른 거예요. 고기를 다 봤으니까 그럼 이제 어디로 갈까요? 술을 한번 고르러 가볼까요? 고고고!
여기가 아까는 맥주를 했지만 이제 여기가 와인 섹션인데 사실 와인 섹션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죠. 하지만 이렇게 아담하지만 있을 건 다 있는 나름 와인 생산국의 자부심을 한번 보겠습니다. 여기는 뭐야? 알코올이 안 뜬 것도 있네? 알코올이 안 뜬 이거 샴페인이. 그쵸? 그리고 여기서는 샴페인이라는 용어는 그 여러분 프랑스에서만 쓸 수 있는 거 알죠? 그래서 여기서는 까바라고 불러요. 까바.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스파클링 와인을 여기 스페인 말로는 까바라고 부릅니다.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주류가 다양하게 있는데 그 이렇게 사람들 눈높이에 있는 게 그나마 제일 대중적이고 제일 잘 팔리는 거 아시죠? 그래서 보면은 뭐 2유로, 3유로 정도 다. 그쵸? 2유로, 3유로 이런 거 살짝 비싼 레드와인은 4유로짜리도 있고 그리고 이게 리오하, 라만차 다 이거 스페인 지방에서 난 그런 와인들이에요. 당연하겠지만 사실 제가 레드와인은 잘 모릅니다. 레드와인은 못 마셔가지고. 그렇다고 화이트와인을 잘 아는 것도 아니에요. 리쿠어, 리큐어 이런 다른 주류 뭐 마르티니 이것도 뭐가 있죠? 한번 볼까요? 아는 게 없어가지고 말을 못 타다가 이제 아는 거는 보드카 정도? 근데 사실 이 가격이 싼지 안 싼지는 잘 모르겠어요. 아! 예거마이스터 그리고 면세점에서 봤던 비프이터 조니 워커 블랙 라벨 22.5유로 레드 라벨은 13유로 싼 건가요? 발렌타인 12유로 뭐 몇 년 사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렇습니다. 그리고 항상 필수로 먹는 것들 이게 우유 half skimmed skimmed milk 아니면 whole milk 뭘 다 있는데 하나에 1리터짜리 하나에 한 뭐 이게 아니에요.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80센트 정도 하니까 한 뭐 1,000원 정도? 1,000원 정도. 그러니까 한국에 비하면 정말 싸지 않나요? 그리고 날씨가 지금 더워서 시원한 커피 한 잔 먹을게요. 이거 한 1,000원 정도. 이게 이제 그리고 이게 이제 케이크 코너인데 뭐 여기 다른 제과점에 가서 사도 되지만 저는 지금까지 남편 생일 뭐 아들 생일날 여기서 그냥 케이크 샀거든요. 근데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. 이 뭐 먹어봤냐면 이거 이게 당근 케이크였고 그리고 아 세 번 먹어봤구나. 그리고 이거 화이트 초콜릿도 먹어봤고 그리고 저쪽에 있는 벨벳도 먹어봤어요. 근데 다 맛있었어요. 제일 맛있었던 거는 이거. 그리고 여기는 여기도 같이 이렇게 빵 이쪽에도 빵 매일매일 구워서 그날 만들어서 그날 파는 빵 요런 바게트 하나에 한 얼마인가요? 한 600원 하나요? 6,700원 정도? 진짜로 몇백원 하는 이런 빵들 그냥 우리나라 제과점에서 파는 그런 단 빵 말고 심심하고 정말 주식으로 식사용으로 먹을 수 있는 이런 빵 샌드위치용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정말 싸죠. 이런 거 잘라가지고 하몽이랑 치즈 같은 거 넣고 먹으면